올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연등회 마음의 평과 행복한 세상 드디어 제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저는 오기윤이고요. 예, 저는 광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제122호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죠. 우리 연등회. 연등회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스님 연등 행렬 아니겠습니까? 와, 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정말요? 저 얼굴 부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기대하고 또 애타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 연등 행렬 순서인데요. 오늘 비가 내려서인지 굉장히 좀 어둠이 빨리 깔렸습니다. 아마 연등의 환한 불빛이 오늘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3부 순서는 2시간 30분가량 진행되는 연등 행렬의 뜨거운 감동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야 하듯 저희와 또 함께 가야 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스님.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네. 자,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신 묘장 스님 모셨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묘장 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제 옆에 계신 분은 연등보종위원회 사무국장 설경스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경스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두 분 올해 연등회를 맞이하는 소감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곳 종로사가 특설 무대 현장에서 함께하는 소감, 류장스님 어떠신지요? 네, 굉장히 감회가 뜻깊고요. 특히 올해는 힙한 불교, 또 젊은 불교, 이런 불교적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불교에 딱 맞는 오늘의 행사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설경스님 사실 가장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현장에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네. 아, 조금 전까지 저기 동대 운동장에서 어울림마당 한 큰 잔치를 하고 왔습니다. 네네. 아, 무대나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가장 아름다웠던 거는 우리 불자님 참석하신 여러분들. 아, 이렇게 조금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부터 이렇게 청소년, 장년, 어른까지 물론 이렇게 어른 스님을 포함 모든 참석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 모두가 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비 속에서도 이렇게 전혀 구김 없이 정말 흥겹게 율동과 이렇게 어울림을 같이 해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네.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무엇보다 치유와 위로 그리고 공감이라는 종교의 역할에 더불어서 동시대 감성과 트렌드에 맞추고 있는 두 분이십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설경스님, 우리 불교가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요새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불교가 원래부터 저는 젊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굉장히 네. 힙하고 젊기 때문에 저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도심 최대 축제입니다. 우리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등회가 이제 MZ세대를 사로잡을 이른바 핫플로 앞으로도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는데요. 오늘 연등회 재밌게 보는 방법 스님 한 팁을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아, 연등회 재밌게 보는 방법, 연등회를 즐기는 방법. 첫째는 참여자로서 연등을 만들어서 행렬에 직접 동참하는 거고요. 그것이 부득이 하면 꼭 행렬 자체를 관람하실 것을 권합니다. 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와 계시는 분 계시면 일반 참여자로서 등도 만들어서 직접 행렬할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격과 재미, 요즘 우리 불교계에서 정말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광호 스님 또 묘장 스님께서 자리하고 계시잖아요. 묘장 스님께서요, 큰일을 치르셨더라고요. 그러게요. 소위 대박 났다 그러죠. 네. 혹시 요새 그 바깥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라고 하는데 나는 솔로라고 아세요? 나는 솔로 당연히 알죠, 스님. 저도 솔로거든요. 와, 네. 그런데 예. 나는 솔로를 우리 절집에서 또 아름답게 선남선녀 인연을 풀어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신 나는 절로. 나는 절로. 바로 묘장스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다. 야, 묘장스님, 나는 절로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는 이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 문제에 늘 관심이 많습니다. 네. 특히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분이나 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발굴, 이 사업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겪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저출산, 저출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2008년도부터 했던 프로그램이고요. 네네. 네, 오랫동안 했었으나 크게 인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가 대표이사로 오면서 리뉴얼을 새로 했습니다. 와우. 나는 절로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프로그램 내용도 젊은이들을 친화적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은 이들에게 좀 알리자 해서 알렸는데 네. 호응이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봉행위원단 여러분들께서 예 등을 들고 이미 동대문 쪽에서 입장하고 계신 모습을 잠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요. 와, 저 보이네요. 야, 흥인지문 앞입니다. 장엄등. 아, 너무 예쁘다. 예, 너무나 화려합니다. 무장스님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어떠세요? 네, 사실은 이제 보통 때는 제가 저 현장에서 늘 등을 들고 다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더 새롭고 등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가 내려서 어둠이 굉장히 일찍 깔렸고요. 사실 예년 같으면 이 선두등단 출발할 때 등의 불빛이 그렇게 밝진 않거든요. 오늘은 여느 때보다 더 환하게 오색 찬란한 빛으로 이 종로거리를 물들게 돼 연등 행렬 여러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모두가 간절히 기다려온 그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설경스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연등회의 정신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 연등회의 정신은 스스로도 밝히는 불빛 그리고 타인과 세상을 위해서도 밝히는 불빛 거기에 있습니다. 오, 환하게 세상을 밝힌다. 이야, 너무 아름다워요.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 마음의 불을 좀 밝혀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광우수님 그렇죠? 제 마음도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환하게 밝아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밝아지시는 거 느껴지세요? 네. 좋습니다. 아, 잠시 후면 이제 이곳 종로사가 저희 특설 무대가 설치된 곳으로도 연등의 연등 행렬이 쫙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 이 종로거리가 이렇게 왕복 8차선이거든요, 스님. 전부 다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지는 거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묘정 스님 아시죠? 네, 맞습니다. 해마다 현장에서 직접 행렬에 동참하실 때 기분과 지금의 기분 또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걷는 즐거움도 상당히 큽니다. 네. 특히 이 종로는 늘 차로 붐비는 곳인데 맞아요. 이곳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고요. 네. 그곳을 또 연등으로 장엄되고 너무나 아름답게 그 걷는 그 모습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늘 듭니다. 네, 야. 지금 연등회 커다란 깃발이 펄럭이면서 선두 등단이 이제 첫 걸음을 조금씩 내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행위원단 여러분들도 보이고 계시는데요. 설경스님, 총무장스님 보이시네요. 네. 오늘 비가 오는데 많은 분들 함께 이렇게 빠짐없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비 올 때 예, 연등이 한지로 만들었습니다. 전통 한지로. 그래서 이 비 올 때 이 빛이 더 아름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스님. 비 올 때 더 아름다운 저 등불. 예.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께서 지금 가장 봉행위원단으로서 선두에 앞장서고 계시고요. 다들 연꽃등을 하나씩 들고 행렬에 동참하시기 위해 이동하고 계신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흥인 지분에서 연등 행렬 모든 행렬 단원들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종로 4가를 거쳐 탑골공원 그리고 조계사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달하는 거리를 이제 연등을 들고 이제 함께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장엄한 모습, 그 감동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빗속에도 많은 분들 우산을 들고 또 우비를 입고 함께 이곳 종로거리에 나와주고 계신데요. 생생한 감동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봉행위원단 여러분들이 함께 연꽃을 들고 행진하고 계십니다. 아, 사실 저는 이 행렬단에 직접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물장스님. 근데 해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예,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네, 직접 해보면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네? 사실 예전에 여의도에서부터 왔던 기억까지 있거든요. 네. 자, 11km인데요. 맞습니다. 와, 역시. 그때 살 빠지신 거였군요. 그리고 찬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한강 지날 때. 아, 한강 네. 지날 때 찬바람. 네. 네. 지금 정반왕과 우리 마야 부인 예, 함께 행진하고 계시고요. 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성불하시기 전에 시타르타 왕자였을 때 친구가 예. 정반왕, 슈토다나 왕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공예위원단 스님들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행진은 바로 흥인 지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선두 등단은 연등회 깃발, 그리고 인로 왕번, 오방불번, 취타대의 흥겨운 연주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 첫 걸음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경스님 굉장히 바쁘신데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셨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흔쾌히 참석하게 되셨는지요? 아, 제가 연등회 소임을 맡고 처음으로 직접 하는 연등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참가자로서 단순히 참가할 때보다 이렇게 소임자로서 볼 때 우리 연등회가 이루어지는 힘은 우리 모든 불자님들 일반 개개인에게 다 이렇게 그 노력과 또 신신과 또 문화를 사랑하는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제3부 연등행렬 드디어 그 첫 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봐도 새롭고 흥분되는 순간이고요. 지금 많은 시민분들 또 불자님들께서 나오셔서 이 빗속에서도 이렇게 환한 미소로 그리고 손을 흔들며 반겨주고 계세요, 스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네, 함께 네.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고요. 또 오늘 이 시간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불계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올해의 봉축표어는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입니다. 유장스님,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 찾아오고요. 또 세상이 행복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또 연등의 뜻이 그 진흙탕 속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이기 때문에 이 오늘 내리는 비가 그 연꽃을 피우는데 너무나 좋은 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 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도 향기로워지고 또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연등 행렬의 시작을 알립니다. 깃발이 펄럭펄럭펄럭이고요. 또 길을 인도하는 일로 왕번, 또 동서남북 중앙 등 다섯 방향의 부처님을 상징하는 한글 오방불번, 또 국방부 소속 취타대, 또 전통 의장대가 함께하고요. 오늘 연등 행렬 이끌고 있는 선두 등단의 모습입니다. 자, 멀리 저희가 좀 높이 찍어봤어요. 예. 이제 잠시 후에 종로구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종로 거리가 쫙 정말 이 환한 불빛으로 장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BTN 생방송으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연등의 삼행시를 한번 지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삼행시의 달인이십니다. 예, 삼행시의 달인이 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띄워드리죠. 감사합니다. 연등의 연. 연등회입니다. 등. 등불이 환하게 빛납니다. 회. 회 중에 최고의 회는 연등회. 와. 저 리액션 너무 좋으세요. 예. 오늘 예. 총무원장님께서도 그동안 오늘의 연등회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또 관심에 많이 써주셨죠, 설경스님. 그렇죠. 예. 늘 격려해 주시고요. 예.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과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예. 네. 네. 총무원장 스님, 다행히 지금 스님 저희 아까 낮보다는 빗줄기가 조금 약해지긴 했어요. 예. 예. 저 아까 막 비 내린가 바람 치는데 뺨이 다 아프더라니까요. 네. 지금 화면에는 사천왕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회장 스님. 이 장엄등 언제 봐도 굉장히 장엄하고 뭔가 아기 부처님을 딱 호위하는데 더없이 좋은 그런 모습인데요. 예, 어떠십니까? 직접 보시니까. 네, 사천왕등은 정말 이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특히 네? 개를 지키는 불자들을 더 잘 보호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천왕을 본다면 아, 우리의 삶을 좀 더 반듯하게 해야 되겠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고. 네. 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일주문 앞에 지나서 사천왕문 앞에서 주저거리시는 분이 있어. 너무 무섭다면서. 예. 무서워서. 그렇죠. 근데 사실은 생각을 바꿔보면 그분들이 바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에게 나쁜 해를 끼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반겨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천왕등 등으로 이제 조금 더 친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광우 스님. 사천왕이 우리 불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람들을, 중생들을 보호하고 세상을 보호해주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쁜들이 불전에 공양 올릴 때는 꼭 몇천 원은 올려라. 4천 원은 올려라. 4천 하기 기뻐하신다.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연금술사이세요. 우리 박무순님. 예. 네, 사천왕등이 아기 부처님이 타고 계신 연을 수호하면서 오늘 이렇게 연등행렬 그 선두등단 뒤에서 바로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됩니다. 아기 부처님께서 오늘 또 깨끗하게 관불의식을 통해서 네네. 또 목욕을 하셨어요. 네, 스님. 그렇습니다. 관불의식으로 네. 항상 이렇게 연등회, 연등법회의 시작을 알리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네, 아기 부처님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 총무원장 스님 밑에서 모든 내비는 스님들과 기분들께서 함께 예, 관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행렬을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깜짝 퀴즈. 우리 봉초 법요식에서 네. 관부할 때 아기 부처님 머리 위에다 물을 부어드리잖아요. 네네네. 무슨 물인지 아세요? 글쎄요. 교장 스님 알고 계시다는 눈빛으로. 1번 수돗물. 2번 객관식이군요? 정수기물. 정수기물. 3번 오대산에 있는 정멸보궁에서 직접 떠온 제가 맑고 깨끗한 물. 자, 몇 번일까요? 설경 스님. 제가 하나, 맞추면 안 될 것 같은데. 셋. 네. 3번. 예. 대박 대박.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맞추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오대산에서 정멸보궁에서 직접 떠온 물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천왕등이 수호를 받으면서 아기 부처님을 모신 가마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두워서 아직은 조금 덜 보이는데요. 아, 조금 어둠이 짙어질수록 이제 등은 더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감동 함께 해주시고, 자, 사천왕등 아기 부처님 연에 이어서 육법공양등 보고 육법 계십니다. 육법공양등이네요. 예. 육법 공양하면 우리 불교에서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배장스님? 네, 지금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각 절마다 봉추 법요식을 할 텐데 그때마다 항상 육법 공양을 올리고요. 네. 이렇게 여섯 가지로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또 공덕을 또 쌓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 육법 공양 스님 여섯 가지 공양물로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좀 잘난 체를 해보자면 네. 향, 초, 보, 과일, 쌀, 차. 이 여섯 가지 공양물은 육바라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네. 아, 앞에서 스님 말씀하시면 그 뒤에 이어서 바로바로 네. 동시는 아니고 약 0.1초 정도 차이 두고 함께 예, 네, 여섯 가지 안녕하세요. 공양물을 외쳐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가족의 모습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네. 게다가 지금 보고 계신 지화장엄 또 육법공양 등 다양한 이 육법공양물에 담긴 의미와 함께 이어서 함께 행렬 등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히 외국인 분들이 올해는 많이 참석을 하셨다고 해요. 여행 기간을 연등회 일정, 연등 행렬에 맞춰서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설경 스님 실제로 체감을 하시죠? 그렇죠. 저희들 연등회 프렌즈 팀이 있는데요. 그 참가 신청하신 분 중에 연등회 자체를 참가하기 위해서 네. 특별히 여행 와서 프렌즈 팀에 참가해서 활동하면서 율동 배우고 연등 만들고 그리고 홍보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외국인들이요. 네네. 네. 세계 유일의 등 축제입니다. 국가 무형문화재를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지키고 보존해야 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우리 연등회에 많은 외국인 분들께서도 오늘 함께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봉행위원단 스님과 또 많은 사부대중께서도 역시 입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모습 보고 계십니다. 비가 와서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묘장 스님 주변에서 좀 어떻게 이야기하시던가요? 네,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스님 촬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저한테 묻던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현장의 분위기는 너무나 환희심에 차있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이라도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화면에는 우리 불교에서 또 빠질 수 없는 흰 코끼리 등. 야, 예. 화염 코끼리 등인가요? 네, 그리고 뒤로는 아마 또 사자 등이 함께 행진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광우순이 우리 불교에서 문수보살, 보현보살님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우리가 실천을 상징하시는 보현보살, 지혜를 상징하시는 문수보살, 네. 보현보살이 타고 계시는 게 코끼리, 아하. 문수보살이 타고 계시는 게 강아지, 사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얀 코끼리가 또 상징하는 게 있어요. 오, 예, 어떤 걸 상징하나요? 우리 아기 부처님 태몽이 마야 부인이 꾸신 태몽이 바로 하얀 코끼리 태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는요 또 주악천인이 들고 있는 여덟 가지 그 악기들, 예, 스님 장엄 등으로 굉장히 또 해마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설명 그렇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는 이제 애기 부처님 별 처음에 이제 오방분이 들어오고 사천왕이 부처님과 모든 분들을 호위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음성 공양 올리는 하늘의 악기들로서 이렇게 공양을 등 공양을 했습니다. 네. 네. 예. 아. 하늘의 음성 공양을 올리는 우리 아름다운 음악의 신들. 그렇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와. 야, 제가 좀 음치거든요. 네네. 너무 부러워요. 자, 우리 빗속에서도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나와서 함께 즐겨주고 있습니다. 아, 뭐 화면에 역시 취타대 연주 정말 흥겹게 선두 등단해서 행진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저 흥겨운 음악 소리가 없으면 연등의 재미가 반감될 것 같아요. 네. 해마다 우리 취타대 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아, 고생도 하면서 연등의 전체를 이끌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이 자리 자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의 취타대와 전통의장대는 해마다 전통 행진곡을 연주하며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저 광경을 보십시오. 네, 빗속에서도 이게 악기 연주가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은 취타대 좀 못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했거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종로사가 특설 무대가 설치된 저희 눈앞에 생생하게 선두등단 아기 부처님을 모신 연가마가 예, 행진하고 있습니다. 와~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님 인사 좀 나눠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너무 예뻐요. 묘장스님, 진짜로 빗줄기가 가늘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행렬한데 방해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빗줄기를 조금 더 가늘게 낮춰준 것 같고요.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등이 지나가는 것을 보니 너무 환희심이 납니다. 네, 봉행위원단 스님들께서도 전등, 지화등, 연꽃등을 들고 함께 행진에 동참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총무원장 스님 너무 지금 밝으세요, 표정이. 예, 표정이 너무 밝으시 우리 총무원장 진호 스님.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을 위해서 이 봉행위원단 우리 스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사실 저기에 우리 묘장 스님도 함께 늘 행진을 하셨던 거죠, 저 자리에서. 네, 맞습니다. 매년 이제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해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느끼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장엄등도 예전에는 조금 더 전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전통 한지루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빛이 너무나 은은하고 곱게 보입니다. 예, 설경스님,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연등을 조금 발급하고 보급하고 그리고 네네. 제작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죠? 저희들은 이제 전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문화재.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지 전통등부터 크고 작은 장엄등까지 예, 다양한 교육 프레임을 가지고 지방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행렬등이 연등 지화등이라고 했잖아요. 네. 아이고 지화자 좋구나 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등은 어떤 등인가요? 네, 네, 지금 연꽃으로 이렇게 연꽃으로? 보입니다. 예. 네네. 선두등단입니다. 동자, 동녀 등, 정반왕과 마야 부인 장엄 등, 그리고 연꽃 지화 등까지 많은 분들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가 모두 함께 합심해서 그동안 준비한 모습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스님 너무나 그래서
불자님들이 네. 이런 말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등회라서 행복하고 불자라서 행복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자, 그리고 걸음걸음마다 정말 불심이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네, 동자, 동녀 등 함께 만나보고 계시고요. 행렬등으로 예쁜 연꽃 등을 또 함께 비닐로 다 하나하나 쌌나 봅니다, 네. 교수님. 예. 비닐 투명 비닐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쌓으시고요. 네. 또 우의도 입으시고 하셔서 빗 속에 하는 이런 경험들이 자칫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귀한 기회일 것 같아요. 예, 이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렬하면서 더 멋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예. 예쁜 연꽃 등 우리 불교에서 연꽃 역시 빼놓을 수 없잖아요, 스님. 네, 사실 제가 있는 절이 연화사입니다. 와. 그리고 제가 보궁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네. 그곳에 연화사만 여섯 군데 사찰이 모였습니다. 그래갖고 주지 스님들끼리 친목도 하고 도모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 정도로 연꽃은 우리 불교에게 중요한 의미고 늘 익숙한 모습이죠. 네, 지금 봉행위원단 스님들께서 저희 비텐 특설 무대가 설치된 종로 4가 앞을 지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환한 미소로 함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손을 흔들어주고 와. 또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해요. 힘이 납니다. 너무 행복해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생생한 감동 저희 BTN과 함께 해주시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접 이곳 종로로 나와주실 분들 예, 함께 나와서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경 스님, 이제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은 애를 써주셨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해보신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훨씬 생동있고요. 아름답고 또 비유일이 오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같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특별한 무대 속에서 함께해서 더 특별하고 더 아름답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바쁘시니까 저희가 설경 스님은 이제 조금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같이 행렬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네, 행렬에 네. 동참하실 수 있도록.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자, 행렬등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별등인데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비닐에 쌓여 있어서 스님 오. 그 별은 그 모양이 핵심인데 예. 조금 아쉬운 마음은 듭니다. 비닐에 쌓여 있어도 별은 별이네요. 예, 별등을 또 예쁘게 또 함께 제작해서 사실 직접 만들었다는 부분이 묘장 스님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런 등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한두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바쁜 시간을 내서 지극한 신심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종이도 오리고 또 철사도 이렇게 휘어가면서 네. 그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된 등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수많은 공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체가 또 수행일 수 있겠죠, 스님? 그러니까 저 등은 그냥 등이 아니라 수행등이고 공덕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여러분들이 스님 화면에 예쁜 행렬등 만들어서 입장하고 계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중앙승가대학교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부제의 원력을 실현하고자 설립한 장애전문복지법인입니다. 평소 워낙 다양한 일들 하고 계시잖아요, 스님. 소개 네, 좀 해주십시오.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조계종에서 직접 설립한 가장 중심이 되는 재단이며 그리고 전국에 170여 개가 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교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인 만큼 수많은 뭐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뭐 남치병 환우 돕기랄지 또는 저소득 가정 돕기 또 어르신들 장애인 돌봄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특히나 해외 현장에서도 국제구호 사업을 가장 먼저 앞서서 나서며 이런 일들을 좋은 일들을 늘 하고 있는 복지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는 팔모등 그리고 사자탄 문수동자 등 코끼리탄 보현동자 등 작업 등으로 예. 함께 만들어서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코끼리에 타고 계신 분이 보현보사. 그렇죠. 사자 위에 타고 계신 분이 문수보사. 기억하겠습니다.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옆에 또 다른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와, 예. 이게 웬일이에요. 자, 혜민 스님 반갑습니다. 혜민 스님. 반갑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 진행자 혜민 스님 오셨습니다. 네, 스님 반가워요.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네.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아유, 왜 그러세요? 과시 아니십니까? 화장품 못 쓰세요? 저기서 지금 잘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혜민 스님, 이렇게 연등의 현장에서 네. 지금 함께 하시는 거 거의 처음이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네, 이렇게 법비가 내리는 아름다운 이 저녁에 우리 불자들의 그러한 신심이 함께하는 이런 연등회에 같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스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자,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올해도 역시 다양한 장엄 등과 행렬 등을 만들어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 승가원은 연꽃돌이 등 워낙 유명하고요. 그리고 휠체어, 합장, 연꽃 등까지 올해도 아름다운 등을 만들어 이렇게 연등 행렬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꽃돌이 아시죠, 스님? 연꽃돌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오늘 확실히 봤습니다. 예. 아이고 예뻐라. 예, 환한 미소로 오늘의 연등 행렬을 더욱더 밝혀주고 있는 연꽃돌이 등입니다. 자, 지금 저희 앞으로 우리 종립학교 학생들이 예쁜 등을 만들어서 입장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스님 인사 나눠주시죠. 와, 안녕하세요. 와, 나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했더니 애들이었군요. 그럼요, 그럼요. 와, 대한 야. 너무 예뻐요. 대한민국 역시. 불교를 책임질 우리 동국대학교 여러분이 종립학교. 불교의 미래입니다. 네. 야, 은석초. 제가 첫사랑이 성공했으면 저만한 애가 있어요. 그래요, 스님. 아쉽게도 솔로이신 걸로. 나는 절로 갈려고요. 자, 은석초 동대부중, 동대부여중, 동대부고, 그리고 부여고 우리 학생들이 함께 직접 정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행렬 등 그 모습 함께 만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불교의 미래고 우리나라의 미래들입니다. 네, 이어서 호랑이들 호합사입니다, 스님. 호랑이네요. 오, 표정이 스님 몸상치 네. 않습니다. 우리 호랑이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 예. 호랑이의 기운이 느껴지고요. 특히나 이제 호합사 같은 경우는 서남권 사찰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지심께 직접 들었는데 네, 청소년 포교에 굉장히 열심이고 주말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절에 직접 찾아와서 문화 행사도 기획하고 스스로 또 길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네, 호합사에서는 올해 호암산 호랑이 등 앞서 보셨죠? 어린이 법륜 등 그리고 행렬 등으로도 역시 호랑이 등 혜민 스님 호랑이 등 보시니까 어떠세요? 와, 정말로 그 우렁찬 어떤 그러한 기운이 느껴지고요. 아, 이렇게 많은 불자분들이 함께 이렇게 정성으로 올해도 역시 이렇게 같이 참석해 줬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호랑이 호자, 범 호자인가요, 스님? 네, 예. 맞습니다. 거기가 땅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호랑이 절을 만들어서 그 기운을 누르는 옛날에는 이제 호랑이 액사라고 해서 호랑이가 정말 민간인들을 많이 죽이는 일들도 벌어졌었거든요. 아, 정말요? 그만큼 그 지역의 산세가 또 험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석불사입니다. 조선 숙종대에 창건된 사찰이고요. 서울시 마포에 위치한 우리 석불사. 해마다 석불사에서도 이 연등 행렬에 함께 동참해주고 계시지요. 보리수 선정 등 나도야 부처 등을 오늘 함께 제작하셔서 연등 행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행렬 등으로 이렇게 부처님 이렇게 좌불 선하시는 모습, 참선하시는 모습을 등으로 제작했어요, 스님. 예, 또 우리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참선이고 지혜고 깨달음이죠. 예. 그 참선의 깨달음을 등에다가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예. 나도야 행렬 등 예, 함께하고 있는 석불사 이름이 재밌어요. 네. 나도야 행렬 등 나도야 간다. 이게 요새는 정말 네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거든요. 참 잘 만들어주셨고요. 혜민 스님 네. 그 이렇게 직접 만든 등을 들고 행진에 좀 참가해 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너무나도 이렇게 뜻깊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자기가 손수 만들어서 그렇게 그 애정과 어떠한
그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남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은 가족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연등회라서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네, 이어서 만나고 계신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입니다. 와, 법안정사 부부불자회. 네, 류장스님 법안정사는 어디 있는 사찰이죠? 네, 서울 도심 네, 속에서도 맞습니다. 또 역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법안정사도 법안정사도 지역사회에서 많은 또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네? 많은 신심 깊은 불자들이 늘 기도하는 도량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목동 신시가지에 자리하고 있고요. 우리 법안정사는 부부 불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연등을 제작하신 거예요, 스님. 그렇습니다. 예. 부부는 평생가는 정말 훌륭한 좋은 도반이기도 또 합니다. 네. 부부는 그 자체로 좋은 도반이라는 우리 묘장 스님의 말씀, 혜민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부부가 같이 우리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신심을 같이 키워간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 같이 이렇게 나 참석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앞으로도 그 부부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약사사입니다. 약사사. 약사 열애불등. 와, 약사 열애불. 부처님 수인 팔모 등을 예. 또 제작하셨다고 해요. 우리 약국하시는 불자님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약사 열애불. 예, 강서구에 위치한 도심 속 사찰 개화산 약사사입니다. 예. 장엄등도 제작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인 팔모등 굉장히 좀 독특해요, 스님.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팔모등을 장엄등으로 제작을 하셨거든요. 우리 세상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오늘 연등에 저렇게 환하게 불타오르는 약사열이 부처님 가피로 우리 모든 존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약사열애불 화이팅! 화이팅! 네, 나무 약사열애불. 네. 모든 네. 분들이 정말로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몸과 마음에 많은 그런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개화산 둘레길이 조성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 찾기 좋다고 하고요. 자, 약사사에 이어서 예, 함께 보시는 화면에는 영화사입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정말 전통 깊은 사찰이죠. 월주스님 지도 아래서 나눔의 집이나 지구촌 공생회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화사입니다. 예, 영화사는 또 과거에 제가 청년회 했을 때 네. 영화사 청년회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보현보살 등이 장엄등이고요. 그리고 별등을 행렬등으로 예, 함께 제작을 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 별등 오늘 굉장히 많이 들고 나오시네요, 스님. 별도 네. 또 의미가 있을까요? 네, 별은 이제 또 하늘의 희망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광명을 또 드러내는 또 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예. 특히나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불자들과 가장 친숙한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혜민 스님, 우리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우리 사부대중 불자님들께 축원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 광경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불자님들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고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네. 행복한 날이에요. 예, 아우. 와. 아, 스님 예쁘다고. 우리 예? 광호 스님 예쁘다고. 아, 저 예쁘다고요? 저도 알아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정말 환희로운 순간입니다. 종로사가 특설 무대 현장에서 여러분께 생생한 감동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BTN 특별 생방송 불기 2568년 연등회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연등회를 보면서 정말 마음의 평화와
평화와 이 행복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스님. 이 연 환하게 빛나는 연등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그 마음 속에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더불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신심이 이 연등회를 참석함으로써 훨씬 더 굳건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찰은요, 국제선센터 여러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와, 국제선센터네요. 행렬적으로는 풍요감을 뜻하는 소담하다. 예. 마음을 덧붙인 마음소담 등. 마음소담. 예. 이름 너무 예쁘죠, 스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거의 예. 우리 광우 스님 네이밍 정도. 제가 또 영감이 떠오르네요. 빵은 소보로 빵, 마음은 소담. 야. 자, 이어서 한마음 선언입니다. 정말 한마음 선언하면은 해마다 연등 행렬에서 빠질 수가 없거든요. 항상 연등에 화제를 몰고 다니는 한마음 선언. 또 자, 연등이 되겠네요. 해마다 장엄등과 행렬등으로 최고의 상을 받는 우리 한마음 선언입니다. 올해도 역시나 장관인데요. 해마다 행렬등과 장엄등을 새롭게 만들어서 동참해주고 계시고요. 저 위에 막 사람이 막 서 있어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예, 봄나들이들. 너무 아름답다. 예, 한마음의 불발귀 등, 그리고 토마스 기차 등 다양한 캐릭터 등도 굉장히 많이 제작해서 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한마음 선원. 한마음 선원은 예. 1년 내내 이 연등회 준비를 하는 팀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죠. 네, 그리고 저기 앞에서 지금 율동을 함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 저 자리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그래요? 야, 아무나 못 치열한 쓰는 자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와, 굉장히 정교하죠, 미장 스님. 네, 정말 1년 내내 준비했다고 하는 그 정성이 다 들여다 보이고요. 또 한마음 선언 같은 경우는 종단의 주요한 행사에도 많은 또 도움을 주고 계시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도 항상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깁니다. 지금 용등인 것 같죠, 스님? 용도 예. 있고 와. 토마스 기차도 있고 지금 너무 연꽃에 이렇게 그 서방세계 극락세계에게 왕생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한 건가요? 저기 그 연꽃 위에 사람이 이렇게 딱 올라와 있네요. 예. 와, 지금 용 안에요, 스님. 다 한 분 한 분 도반님들이 들어가서 야. 행진을 하고 있어요. 저 용 안에 한 분 한 분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영영 죽겠지. 너무 멋져요. 야, 올해가 예. 또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그런 만큼 용등을 보니까 더욱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요, 해문 스님. 예. 네, 아주 정말 그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아서 이렇게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역시 한마음 선언 올해도 실망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불바퀴 등 스님. 불바퀴 등. 정말 정교합니다. 네. 불바퀴는 스님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뭔가 심오한 그런 네, 사상이 담겨 있을까요? 바퀴라는 것은 이제 법륜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의 바퀴를 의미하고 그 이제 불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 빠르게 돈다면 정말 어디든 이 전 세계 또 넘어서 우주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와, 맞아요. 저 불바퀴를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불광. 와. 부처님의 광명. 맞습니다. 불밝히 등 굉장히 정교합니다. 단순하지가 않고요. 아주 세밀한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네네. 정성이 정말 하나하나 보이고 저렇게 부처님의 법이 정말 어디에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는 그 원력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토마스 기차 등 스님, 토마스 기차 아세요? 예, 저 들어는 봤어요. 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나다 맞아요. 들었어요. 여전히 동서공급 막론하고 인기가 많은 우리 토마스 저 기차. 예전에 살쪘을 때 제 얼굴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스님 미모가 더 뛰어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마스 기차 등 그리고 역시 올해는 정말 이 용등이 어마어마하군요. 예.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 용꿈 꾸셔가지고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기운 받아서 정말로 마음속에 이렇게 뜻하는 그러한 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캐릭터 등을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해민스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불교를 친숙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앞으로 그 젊은 불교, 네, 젊은 포교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한마음 선언에서의 그런 노력이 이렇게 한껏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감상하고 계시는 한마음 선언 장엄등입니다. 이번에는 스누피 아시죠? 스누피, 예. 당연히 알죠. 저도 캐릭터. 좋아해요, 스누피. 예, 스누피와 연등놀이 등, 연꽃수레 등, 용 등까지. 저 캐릭터들 너무 익숙한 캐릭터들이에요. 예, 우리 스누피 주인공이잖아요. 예. 같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예.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한마음 선언은 여느 사찰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 준비를 했다는 그 생생한 모습이 장엄등을 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혜민스님. 맞습니다. 네. 아, 한두 분이 아니라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1년간,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비불자들이 봤을 때도 친숙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들 위한 어떤 그 토마스 기차라든가 스누피 이런 모습 또 같이 이렇게 포함했기 때문에 그 외국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연등에 관심이 있고 특히 이 기간에 많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문하려고 그런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환영받는 어떤 그런 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리고요, 허수아비 등입니다. 허수아비 등. 야, 허수아비 등을, 근데 이게 행렬 등치고는 굉장히 커요. 예. 네.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앙증맞고. 예. 저 어렸을 때 제 모습. 허수아비는 혹시 어떤 의미로 제작을 했을까요, 스님? 아, 왠지 굉장히 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스님. 삶은 뭔가 허상이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어우. 뭐 그런 야. 의미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 해석도 멋지시네요. 재행무상을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허수아비 등에 이어서, 예, 승가 니르바나, 예, 삼선 불가 승가대학원 승가 니르바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연꽃 등, 예, 제작하셨고요. 올해는 유성 출가상 등, 그리고 반야 용선 등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선 순가 불학승가대학원에서 함께 동문수학한 스님들이시고요. 특히 젠베로, 예, 스님, 젠베로 참불가 연주하는 스님들이 모임이세요. 네. 젠베 연주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여러 이 불교 행사에서 아주 그냥 빛을 바라는 그런 단체라고 들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아, 올해는 육성 출가상 등, 반야 용선 등, 그리고 연꽃 등까지 함께하고 있는 삼선불학 승가대학원 승가 니르바나 여러분들 모습입니다. 예. 오, 독특합니다. 유성 출가는 우리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하기 위해서 성을 뛰어넘은, 예, 그런 어떤 해탈의 모습을 상징하고요. 그 반야 용선은 이 고통의 사바 세계를 벗어나서 깨달음 진리의 세계로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네. 근데 반야 용선인데요, 스님. 또 얼굴은 또 용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 같고요. 반야 용선. 용이니까요. 아, 그렇구나. 용량주 깼지. 그 여의주 물고 있어요, 스님. 여의주. 네. 모든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를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는 만의주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네. 반야 용선 등 장엄 등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많이 주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어지는 행렬단은요, 전국 비구니회 법룡사에서 또 오늘 연등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법룡사는 연꽃 팔모 등, 또 어린이 윤장대 등, 어린이 코끼리 등을 오늘 제작하셨고요. 비구니 스님의 수행과 교육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최대 규모의 비구니 승가 단체이지요, 위장 스님. 네, 맞습니다. 1968년 우단바라의 창립을 시작으로 출발한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는 2002년 5월 일원 본동에서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를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회장 광용 스님을 중심으로 13대 집행부가 출범해서 비구니 신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을 돕고 권익을 보호하며 비구니 신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연꽃 팔보듯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고요. 어린이 윤장대 또 어린이 코끼리 등을 장엄 등으로 또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 조금 쌓여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네.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비닐로 포장을 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연등회가 이런 빗줄기 속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불자로서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등단은요, 바로 금륜사입니다. 금륜사에서는 만행의 꽃을 행렬 등으로 제작하셨다고 하고요. 특히 장엄등은 수어로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 오. 예, 그 모습을 장엄등으로 또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수어로서 가르침을 설하시는 부처님입니까? 네. 이야, 너무나 깊이 있는 뜻을 담고 있네요. 네. 앞으로 네.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소외된 우리 이웃도 함께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어떠한 그 좋은 그러한 불교 보교의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행의 꽃이라는 이름의 행렬 등에는요, 수행자가 지켜야 할 온갖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만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고 하고요. 수화 부처님은 법구경에도 나오는 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 역시 빠질 수 없는 분들, 바로 한국불교 태고종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도 역시 해마다 영산제 시연을 장엄등으로 제작을 하셔서 참석해주고 계신데요. 금강경과 화엄경을 또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요. 비록 태고종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조계종하고는 다른 종단이지만 네. 그리고 부처님의 일불 제자, 부처님의 한 제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연등회에서 네. 이렇게 서로가 서로 네. 화합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네. 너무나 멋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우리가 다 같은 일불 제자 맞잖아요. 네, 그래서 종단이 다르다고 예, 무슨 그 뭐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같은 제자로서 네. 이렇게 뜻깊은 연등회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스님 지금 영산제 가운데 바라춤 시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와. 저게 문화재일 겁니다. 그럼요, 예,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고요. 예. 우리의 불교 문화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 전통을 잇는 이 맥을 바로 태고종 스님들께서 이렇게 이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중요한 불교 의식이 있다면 또 이제 조계종에도 물론 의식 잘하는 스님들이 계시지만 또 이렇게 태고종 스님들도 모셔서 함께 종단이 화합된 모습으로 불교 의식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저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습이 보기 어렵고 지금 정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무산이자 그리고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50호입니다. 영산제를 비롯한 수많은 유무형문화재를 보유해서 국내는 물론이고요. 세계 곳곳에 한국불교 전통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대한민국 전통 불교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스님들의 예, 행렬 참석하시는 모습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네, 행렬등의 이름이 이제 가피팔각등이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등이 밝혀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곳곳에 불법이 널리 퍼지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혜민 선생님 오늘 함께하실 소감 어떠셨는지요? 네, 이렇게 비가 오지만 많은 불자들이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연등회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다른 해보다 아마 잊지 못하는 그런 소중한 해가 될 것 같고 부처님의 네. 가피도 훨씬 더 가치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 스님 계속해서 연등회 즐겨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혜민 선생님. 네, 자, 옥천암의 모습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 사찰입니다. 전국 5대 관음 기도 도량인데요. 옥천암에서는 올해 백불등 그리고 역시 갑진년에 답게 용등을 제작해서 함께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소름... 와, 백불등 또 옥천사는 관세음보살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마예불, 마예 관세음보살상. 예. 옥천암의 연등은 순수하고 또 아름다운 연꽃 속에 피어나신 백의 관음 부처님을 표현했고요. 자애와 자비가 넘치는 보도각 백불님의 온기가 방방곡곡 널리 퍼지길 바라며 함께 제작해 주셨다고 합니다. 예, 저 자, 관세음보살님의 환한 가피가 이 세상에 널리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예, 저희 무대에 또 준환 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스트비 홍대선은 우리 준환 스님, 특히 우리 한국 불교가 요새 핫해지고 젊어지고 있는 그 주인공 아니십니까? 스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직접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처음 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준환 스님과 함께 연등에 계속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관음종입니다. 해마다 역시 다양한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장엄 등으로 형상화해서 참여해주고 있는데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그럼요.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더욱 친숙하고 우리 불교를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말 애쓰고 계신 한국불교 관음종 노보카 폴리 아시죠, 스님? 예, 당연히 알죠. 애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이게 엠버고요. 폴리, 그 뒤에는 헨리. 저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그것까지 다 아세요? 준환 스님, 예. 이렇게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을 형상화한 우리 예. 폴리 등입니다. 장엄등 보시니까 어떠세요? 와, 정말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제일 큰 페스티벌, 글로벌 페스티벌의 연등 축제라고 하는데 정말 저 사실 예, 창피한 말씀이지만 처음 나왔습니다. 연등 축제. 예. 19년에. 근데 이렇게 장엄한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예. 앞으로 뭐 쭉 계속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예. 자, 우리 이렇게 우리 불교 연등회가 젊은 사람들과 함께 눈높이 맞출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이어서 수선회에서 역시 올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수선회는 아기 달마 등을 제작하셨더라고요, 스님. 네네, 아기 달마. 정말 원래는 우리가 좀 연세가 드신 수염도 이제 그득한 달마상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 아기 달마라고 하니까 더욱 친근해지고 예. 더 부처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렬등을 직접 제작해서 함께 동참해주고 있는 모두 우리 행렬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곳 종로 왕복 8차선이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이 감동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BTN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사찰은 승가사입니다. 삼각산 승가사죠. 빼어난 풍광과 또 오랜 역사 속에 우리 곁에 함께한 천년 전통 호국 사찰 바로 승가사입니다. 승가사는 또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마예대불이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많은 중생들을 신통으로 구제하신 승가대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비구니 참선 수도 도량으로 삼각산 제일선원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승가사 가보셨나요, 우리 준환 스님? 저 안 가봤습니다. 네. 오늘 승가사에서는 발심 등을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황금법당 수국사. 와, 황금법당 수국사 모습 함께 하고 계십니다. 수국사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꽤 큰 편이에요. 예, 올해는 목탁새 등, 목단꽃 등, 팔란 등, 동자승 등 제작하셨다고 하고요. 아유, 예쁘네요. 알록달록 예쁘죠. 아주 큰 뭐 이렇게 규모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제작해서 참석했다는 그 모습, 그게 정성이죠. 예. 좋습니다. 준환 스님, 이렇게 네. 현장에 나와 보시는 거 아마 올해가 처음이라 하셨는데요. 특히 올해 처음으로 또 연등 행렬에 동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군정 특별 교구예요, 스님. 혹시 군종병 하셨을까요, 우리 스님께서? 저 사실은 어저께 군종병 90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밀리토피아라는 정말요? 그 밀리테리랑 유토피아의 합성으로 만든 호텔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 가서 군종병과
슬기로운 출가 생활 토크 콘서트를 어제 밤에 하고 와. 왔는데, 네, 군인들 안녕. 네, 네, 우리 군종병, 군종 장교 스님들 함께 참석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준환서 스님처럼 올해 처음으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1, 2부 진행할 때요, 굉장히 저희 앞을 지나가신 조계사. 조계사! 여러분들이십니다. 예, 와. 아까 저희들 1, 2부 진행할 때 앞에 지나가셨죠?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입니다. 조계사 기술을 선두로 풍물팀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장엄 등으로 보현보살 등, 동진보살 등, 비천상도 제작하셨고요. 룸비니 동산 등까지 조계사는 진짜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볼거리 많아요. 우리 조계사. 그리고 지금 굉장히 미녀분들이 미녀불자님들이 함께 늘 항상 해마다 눈길을 이끌더라고요. 스님.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저 이제 조계사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네네. 또 봉사단체를 또 교육하기도 했었거든요. 해보면 정말 아름다우신 마음 분들이 많이 모이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름다운 네. 마음에서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온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한마디 하고 싶네요. 네. 연등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미인입니다. 아~ 와~ 우리 광호스님도 미인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주신 다마 원명스님과 또 대중스님들 또 신도의 대표분들이 행렬하고 계십니다. 스님 조계사는 역시 한국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사님 만큼 규모 굉장히 크고요. 많은 신도님들께서 참석해 주고 계시거든요. 준환 스님 직접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계사 우리 총본산 1번지인데요. 정말 조계사가 우리나라 1번지이니까 이렇게 많이 오시는구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사에. 네, 그렇습니다. 신중님 중에 한 분이신 동진보살은요. 예, 천진난만이 특성입니다. 오늘 장엄 등 많이 제작하셨고요. 저희 앞으로도 지금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처음으로 참석하셨던 군종특별교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반가워요. 군종. 나도 군종병 출신이야. 저도 반갑습니다. 군종병 출신입니다. 군종병 머리 깎고 출가해라. 네. 준환 스님 함처 힘차게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우리 젊은 불자들 군종병 군인들 화이팅 출가하시라고. 저 속상해요. 왜요? 저 군종병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아, 그러게요. 올해 특히나 범종 등을 굉장히 멋지게 제작을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계사의 아름다운 행렬등, 행렬등도 어쩜 이렇게 크고 멋지게 제작을 했을까요? 아, 아름답다. 예, 연꽃등인 것 같아요. 준환 스님. 예, 정말 명품 등입니다. 왜 전 세계에서 이 페스티벌을 보려고 오는지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고요. 네. 이 조계사 인근에 있는 모든 숙박시설이 벌써 일찍 다 마감됐다고 숙박 예약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예. 아니, 뭐 하려고요? 아니, 근데 홍대까지 마감이 됐어요. 야, 이거 보려고. 네네. 야, 대단하다. 연등에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조계사 불교 학교 뒤에가 안 보여요. 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너무 좋네요. 야, 우리 불교 학교, 조계사 굉장히 많은 우리 청년 친구들이 또 네. 학계 열심히 부처님 법 공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불교 대학도 있고요. 또 이렇게 참선을 공부하는 곳도 따로 있고 또 이제 불교 대학을 마치면 봉사하는 교육 과정도 따로 있어서 조계사에 가시면은 많은 교육을 받고 그것을 직접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참다운 봉사하는 불자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자는 잘 모릅니다만 만불지원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스님 비천상 등 함께 또 입장하고 있네요. 만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서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라고 그렇죠. 보면 될까요? 또 만불 예. 만불이 수많은 모든 부처님들을 다 표현해서 만불이라고 합니다. 네, 흰 코끼리 등 우리 보현보살 등 동진보살 등
아, 올해도 역시 조계사에서는 장엄 등 정말 멋지게 제작 잘해 주셨습니다. 자, 팔모 등에 부처님 법 전합시다. 또 이렇게 법을 전하는데 또 함께 동참하자고 준환 스님 우리 조계사 신도분들께서 부처님 법 전합시다. 이렇게 네. 직접 제작을 하셨나 봐요. 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네. 아, 조금 전에 3월 결사 그 네. 인도술래 갔다 오셨던 스님들이 다 지금 지나가셨거든요. 파란 문자 쓰시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예. 인사해드렸습니다. 예. 또 우리가 부처님 은혜 갚는 최고의 방법이 부처님 법을 전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전법합시다. 자, 이제 대표적인 우리 불교 국가들 예, 연등행렬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불교 원호사인데요. 국내 베트남 불자님들의 모임입니다. 베트남 불교에서는 올해 탄생 불탑 등을 장엄 등으로 준비하셨고 또 행렬 등으로는 탄생 부처님 등을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원호사 이렇게 해마다 정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베트남 불자들을 만나봤었는데 굉장히 신심이 깊고요. 그리고 법회를 볼 때면 모두가 법복으로 갈아입고서 법회를 봅니다. 네. 저희 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마다 법회를 보는데 네. 거의 법회 보는데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신심이 깊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대만 불교입니다. 대만 불교. 예, 동남아시아 예, 불교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7개 이제 불교 국가에서 함께 참석해 주고 계시고요. 대만 불광상사. 예.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또 법을 전하는 데 앞장서 주고 계십니다. 대만 전통 등이에요. 평안등이라고 예, 이름조차 마음이 평안해지는 평안등을 만드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대만 불교도 제가 작년에도 대만을 은사스님 모시고 갔었습니다. 갔더니 도량 자체도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환영해주고 또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수행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평안등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와. 이어서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네, 올해 처음으로 또 함께 행렬에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방글라데시 불자를 위해 이주민 노동센터로 오. 법당을 또 설치하셨다고 해요. 부따사가 그 이름이고요. 그렇군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설립한 법당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행렬 등으로는 원형 주름 등입니다. 방글라데시에 가면 웃음이 많아진대요. 방글방글. 자, 이어서 네팔불교입니다. 우리 네팔불교 부처님 탄생지 아니겠습니까 스님? 맞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정말 불교 성지 중에 한 곳으로 꼭 우리가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네팔은 꼭 가야 하는 그런 정말 뜻깊은 성지입니다. 준환 스님, 다양한 국적의 우리 청년 불자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동남아 불교 국가들의 이런 행렬 모습 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요즘 제가 있는 홍대에 가보시면 네. 전 세계에서 모인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들 반 한국인 반일 정도로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한국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신데 그분들을 맞아요. 위해서 이렇게 법당을 만들고 또 부처님 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게 되니까 이렇게 다 참여하신 거 보니까 또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번에 스리랑카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스리랑카에서도 올해 역시 스리랑카 전통 등과 전통 연꽃 등을 제작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역시 스리랑카 이주민 지원센터죠. 마하보디사 스님 알고 계시죠? 스리랑카가 예.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깊어요. 그럼요. 우리는 아리랑, 저기는 스리랑. 너무 좋아요. 네, 스리랑카 마하보디사. 역시 많은 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 꿈을 찾아 희망을 찾아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스님. 네, 맞습니다. 스리랑카 노동자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스리랑카는 또 부처님의 진신 그 이제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는 불지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심 깊은 분들이 이곳 한국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스리랑카 타샤 스님 지도하에 전통 팔각등 200개를 직접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팔각등의 의미 팔정도이겠죠, 민정 스님?
네, 맞습니다. 팔각, 팔정도를 또 의미합니다. 네.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우리 불교 국가들 행렬단의 모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불교와 이제 미얀 불마 불교가 남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스리랑카 불교의 모습 계속해서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스리랑카는 특히 자체 등이 있습니다. 흰색으로 해서 네, 제가 이제 현지 이런 등문화가 없는 곳들도 아직 많이 있는데 스리랑카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정말요? 네네, 자체 등이 있습니다. 자체 등이 있군요. 올해도 200개를 직접 제작해서 함께 참석해주고 있는 스리랑카 전통 팔각등. 진짜 우리 팔각등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예, 하네요. 전통등이군요. 네네, 비슷하면서도 좀 더 알록달록한 것 같아요, 준호 스님. 예. 우리 이웃 불교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꿈을 찾아 희망을 찾아 함께 오셨습니다. 스리랑카 마하보디사 이주민 지원센터로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역시 이분들이 우리 부처님 법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또 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앞으로도요 많은 우리 분들이 함께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태국 불교의 모습입니다. 와, 라나 등 태국 불교네요. 등. 예. 사와디카. 태국 부처님 32상 등을 예. 예, 장엄 등으로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부처님의 상호가 이제 32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사님의 정말 장엄스럽고 아름답고 그 법다운 모습을 표현한 그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국 불교 태국 부처님 32상 등을 장엄등으로. 이 장엄등 제작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스님, 준원 스님. 예. 그렇죠. 사실 태국하면 불교의 나라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여행객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독보적으로 방콕이라고 합니다. 야,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왔다가도 겨울에 이제 춥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 어디로 가냐 했더니 태국으로 가더라고요. 태국이 왜 이렇게 좋냐 할 때 강호수님 방금 전에 사와디카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합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맞아요. 첫인상이 그렇게 좋았던 좋은 나라다. 예. 네. 오늘 태국 불자님들은 태국 전통 옷과 또 불자복을 입고 행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고요. 환하게 또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미얀마 불교 이어서 예, 행렬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고 있지요. 예, 우리 미얀마 불교네요. 일곱 개 불교 국가의 마지막 행렬 바로 미얀마 불교입니다. 아, 미얀마 전통등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행렬등으로 미얀마 전통등을 예쁘게 제작해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타국에서 종교활동을 한다는 거 묘장스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어렵죠. 특히나 이제 스님들이 계셔야 법회가 원활해지는데 스님이 안 계실 때는 굉장히 법회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미얀마 불교 전법사원 같은 경우 스님 두 분이 계시면서 네네. 항상 미얀마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공양과 보시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예쁘게 또 전통등을 제작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미얀마였고요. 자, 와, 이어서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타지에 와서도 불심을 키워가고 그렇죠? 연등에 같이 온다는 저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이어지는 진관사의 행렬 모습입니다. 진관사입니다. 자, 이 달등 태극 무늬만 딱 보면 아, 진관사 드디어 예. 등장했구나 알 수 있거든요. 준하 스님. 예. 정말 진관사의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손님들을 다 모시고 가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맞아요. 사찰 진관사고요. 지금 비구니 스님 약 30분이 그곳에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포기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진관사 스님들 대중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위치했습니다. 천년고찰 증관사 세 개의 명사들이 정말 찬탄하는 기도와 명상,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게 사찰 음식이잖아요. 아, 정말 사찰 음식 너무 맛있죠. 제가 예. 어렸을 때 소풍 가던 곳이 바로 증관사인데요. 그렇습니까? 예, 그때부터 음식으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광호수님 증관사 공양 해보셨어요? 아직 증관사 공양은 못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하지만 증관사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독립운동 호국불교의 산실이 바로 증관사. 초월스님 태극기 이걸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장엄등으로 또 태극 문양을 형상화한 장엄등을 함께 행렬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증관사입니다. 불교 최대 의례인 국가무형문화유산 증관사 국행 수륙제도 베풀어지는 대도량이니까요. 한 번쯤 예, 직접 방문하셔서 증관사 공양도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번쩍번쩍합니다. 연등회 빼놓을 수 없는 행렬 바로 천태종입니다. 와, 천태종 언제나 늘 화제를 몰고 다녔죠. 맞아요. 화려하기로는 스님 천태종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눈이 좀 이렇게 밝아지고 그냥 기분 좋은 굉장히 아름다운 등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저렇게 조금은 색다르고 조금 더 이제 현대적 기술을 도입한 저런 등들도 이 연등회를 빛내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저 불빛을 보니까 클럽에 온 느낌이에요. 극락클럽. 와. 와, 그렇네요. 여기서 사실 음악만 조금 바꾸면 준하스님 연등 행렬단 클럽으로. 진짜 지금 이 비가 엄청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냥 다 막 춤을 추시고 정말 축제가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부인사가 총본상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은 불교계 독보적인 성장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아서 조금 눈이 정말 화려해지고 있어요. 번쩍번쩍. 저게 금강저 보이시죠? 네. 모든 번뇌망상을 부시고 중생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금강저가 보입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장엄등 정말 해를 더할수록 작품의 수준이 높아지고 정교해지고 또 신기술을 많이 전복하더라고요, 스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연등회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의 또 각 사찰마다 수많은 정성이 다 들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역시 장엄등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스님. 그리고 움직이는 장엄등을 처음 제작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코끼리 등이거든요, 스님. 코끼리가 코를 이렇게 흔듭니다, 준환 스님. 어떠세요? 와, 귀가 펄럭거려요. 코끼리다. 움직입니다. 귀도 펄럭. 움직이는 펄럭. 코끼리. 와, 불빛도 변해요. 맞습니다. 이 LED 등을 또 선보이기 때문에 이 어둠에서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우리 천태종의 코끼리 등 준하수님 어떠세요? 저 코끼리 타고 싶은데요. 저도 함께 타고 싶습니다. 저 안에는 정말 광우스님 타시면 무너질 것 같아요. 코끼리가 색깔이 자꾸 변해요. 네. 오, 신기합니다. 예, 이렇게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 예,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등 색깔이 여러 종류로 바뀌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코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목욕물을 데워주기도 하고 부처님의 발으로도 들어주고 그랬던 기록이 나옵니다. 신심 깊은 코끼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끼리의 여러 가지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창작성의 예술성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예술 작품들이 되는 우리 장엄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등 전문 작가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작품들도 완성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관람하고 있는 우리 눈이 정말 행복해지는 시간이에요. 네. 준환 스님 지금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셨어요. 네. 너무 행복해서 웃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자, 웃음을 멈출 수 없는 순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선녀, 이 마야 부인들일까요? 어떨까요?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하시는 분일까요? 오, 너무 아름다운 우리 예. 천태종, 장엄 등에 타고 계신 우리 미녀 불자님들. 저 위에 타고 행렬에 등참하는 것도 굉장히 경쟁률이 셉니다. 게다가요. 아마 집안 대대로 영광의 자리겠죠. 그리고 스님, 저 옷이 LED 등이래요. 예, 아, 옷 자체가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야, 반짝반짝해요. 야, 옷이 반짝이네요, 진짜.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어떤 등불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요? 네. 그리고 지금 연꽃잎이 벌어졌다. 오므라들었다. 움직이는 연꽃. 야! 야! 우와, 저 활짝 피는 거 보세요. 아~ 우와. 아기 부처님이. 아기 부처님. 예. 야, 어떻게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요? 그렇죠. 너무 멋있다. 예. 그리고 부처님이 황금으로 장엄이 되셨습니다. 연꽃이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 불을 뿜는 용등도 뒤로 보였고요. 이제 불을 뿜습니다. 준환 스님 한번 보세요. 우와! 이야. 준환 스님 오늘 입이 다물어지시질 않습니다. 예? 우와, 저 불 나오는 것 보세요. 우와! 와. 올해가 또 갑진년 청룡의 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청룡의 해에 용등을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새롭네요. 맞습니다. 불교는 그 절에 가면 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종 위에도 있고요, 향로를 바치는 용도 있고요, 또 그 맨 위에 지붕 끝에 올리는 용도 있고, 대웅전 기둥 석가래에도 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용은 우리 불교를 보호하는 상징입니다. 야, 형형색색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서 한눈팔새가 없습니다. 예, 용이 저... 입을 벌었다 다물었다 하고요, 목을 이리저리 돌리고. 만들었을까요? 저 안에도요, 정말 수많은 법우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들어가서 움직인다고 해요, 준환 스님. 네, 이렇게 다 같이 협동해서 이 각 사찰들마다 정말 뽐내기 대회하는 것 같아요. 야, 얼마나 많이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셨을지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네,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가 내려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야, 저용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용의 눈빛도 달라져요, 스님. 우리 와. 중생들 모든 재앙이 저 불꽃 속에 다 타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대한민국 대한불교 천태종 우리 관문사에서 이렇게 해마다 용등을 업그레이드해서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멋지고 감격스럽습니다. 자, 함께 감상해 보시지요.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그 감동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곳 종로사가 특사의 무대에서 생방송, 특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불기 2568년 연등회,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아, 흥겨운 세상, 신심나는 세상이에요, 과구 스님. 너무나 기쁜 세상, 행복합니다, 여러분. 네, 모두가 이렇게 행렬에 열심히 준비하고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 삼룡사, 선태종 삼룡사죠. 법화경을, 예, 형상화한 장엄 등도 보이고요. 아, 정말 그 종류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묘장스님, 대단하시네요. 네네. 경을 또 이렇게 등으로 형상한 거는 이렇게 쉽게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게요. 그만큼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법성, 삼보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관세음보살 등, 법화경 등, 그리고 법고 등, 사자 등, 범종 등, 보황 등은 뭐 기본이고요. 예. 묘법연화경. 묘법연화경. 예, 형상화한 법화경. 또 대승경전의 왕을 법화경, 묘법연화경이라고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천태종의 소회경전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아, 우리 천태종의 규모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주고 계시거든요. 예, 준환 스님 어떻게 보십니까? 와, 정말 우리나라 3대 불교 종파 중에 하나죠, 천태종. 네, 그리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종 곳이 천태종
신도들이라고 해요. 기도하면은 또 최고로 알려져 있는 천태종 신 불자들이십니다. 그 천태종 각 사찰에서 자신들이 그 대표로 하고 있는 장엄 등을 멋지게 제작하셨고요. 지금 저희 무대 앞으로 흰 코끼리 등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스님 소리도 내네요. 코끼리가 끼우 하고 소리를 냅니다. 멋집니다. 우리 천태종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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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쩜 저렇게 의상에 LED를 제작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눈에 확 연등회를 합니다. 통해서 조계종도 좋고 태고종도 좋고 천태종도 좋고 관음종도 좋고 너무너무 다 좋아요. 좋습니다. 모든 종단이 하나로 화합해서 하나의 마음으로 보여지고 있는 연등회 연등행렬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다. 우리 그렇죠. 부처님께서.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 모든 것은 평등하고 하나다. 네. 이것을 우리가 꼭 되새겨야겠습니다. 네, 바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연등 행렬이 아닐까 합니다, 스님. 네, 맞습니다. 우리 불교는 특히나 한국 불교는 이 연등회를 통해서 모든 불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마음을 청정히 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만들어가는 그 시작점 바로 그 오늘 연등회가 되겠습니다. 야, 사자등 너무 멋지게 황금색이고요. 스님 색이 변합니다. 야, 노란색, 빨간색 번쩍번쩍 변하네요. 굉장히 정교한 모습으로 형상화한 대학교. 갈수록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천태종의. 야, 황금사자, 파랑사자. 예,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색깔이 변합니다. 너무나 다채롭습니다. 와, 우리 불자님들 비 오는 날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얼굴에 환희심이 가득합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행복한 모습들이신지. 네, 연등회라서 행복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도 역시 행복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입니다. 준할 스님, 이제 저스트비 홍대 선언에서도 이렇게 연등을 좀 제작하시는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스트비 홍대 선언에 오시는 많은 우리 청년 불자들 그리고 또 외국인 청년 불자들 우리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청년 불자들이요, 은근히 불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뿐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불교는 세계적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정말 많고요. 또 저희 선원에서는 지금 스태프가 한 25명 정도 되거든요. 네. 25명 중에 몇 개국의 청년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렇습니다. 몇 개국이냐면 11개국의 청년들이 스태프로 같이 11개. 있어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배우면서 불교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11개 국가에서 온 청년 불자들이 저스비 홍대 선언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홍대 선언으로 오십시오. 자, 계속해서 직장 직능 불자 연합에서 함께 등을 제작해서 행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무원 불자 연합회, 또 서울시 공무원 불자 연합회, 전국 금융인 불자 연합회 여러분들께서 오랜 팔모등, 한지 사각등, 연꽃 등을 행렬 등으로 예쁘게 제작해서 참석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연등회 우리 청년 불자들입니다. 한국 대학생 불교 연합회 여러분들 보이고 있습니다. 준환 스님 반가우시죠? 와, 대학생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연꽃 등을 비롯해서 각각의 학교를 상징하는 등을 지금 제작을 해서 참석해 주고 있거든요. 아, 총 몇 개의 학교들이 참석하고 있는지 준환 스님 한번 맞춰 보실래요? 상상하기 힘들대. 한 50개? 아, 좋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학생들이 오늘 참석하는 학생들이 24개의
장엄 등을 예, 제작하셨다고 하고요. 네. 26개 학교가 26개 합석을 학교. 해주셨습니다. 예. 숭실대학교 학교를 상징하는 장엄등입니다. 아유 우리 학생들 비가 오는데도 환한 미소로 아니 선글라스를 썼네요. 이 밤중에 왜 썼을까요? 고려대학교 우리 학우 여러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도 보이고요. 사실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달려있다고 과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각 대학교마다 불교 동아리들이 부활을 해서요 서로 경쟁하듯이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또 같이 이렇게 다 모여서 오늘 큰 축제 한바탕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많은 우리 대학생 불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불교 기후 행동에서도 이어서 연등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구 등을 제작했어요. 묘장 스님, 이제 앞으로 우리 지구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지구가 아프다고 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오늘 비가 온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기후 위기라고 해서 기후 때문에 오는 재난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점은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환경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기후 변화 행동에서도 오늘 함께 지구 등을 만들어 주셨고요. 자, 동국대학교 개교 118주년을 어느덧 맞이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립 유일의 대학교입니다. 준환 스님, 우리 동국대학교 네. 학생들 너무 자랑스럽죠? 너무 자랑스럽고요. 저도 저 26개 대학 중에 한 군데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홍대 옆에 연대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학생들 보이나 모르겠네요. 와, 이야, 화이팅! 네, 저희 택사의 무대 앞으로 우리 한국대학생 불자연합회 친구들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경희대 화이팅! 선생님, 여기 세 분 함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불련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확실히 에너지가 다릅니다. 다르네요. 예. 네. 박우스님 에너지 기운 좀 받으셨나요? 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쳐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우리 동국대학교 상징은 역시 흰 코끼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흰 코끼리는 또 그 마야 부인의 꿈에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태몽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동국대학을 상징하는 정말 훌륭한 동물이고 이렇게 동국대를 가면 맨 앞에서 우리를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둠과 고통을 이겨내고 평화와 희망의 등을 밝혀 불교 중흥 나아가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한 전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에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한국대학생 불자연합회 다양한 등들 예쁜 흰 코끼리 등을 또 행렬 등으로 우리 동국대학생들은 제작을 했는 모양입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자, 역시 하나같이 밝은 미소로 행렬에 동참해주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광우스님, 청년 전법이 요즘 또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 불자들이 부처님 법에 더욱더 우리 준환 스님 말씀처럼 굉장히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디에서 통했을까요? 글쎄요. 일단 우리가 항상 요새 화두로 삼고 있는 게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추고 네. 또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인 청년들 또 어린이 법회 눈높이를 맞추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야겠죠. 우리 준환 스님 앞으로 또 청년포교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진짜 지금 청년들의 위기입니다. 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청년들을 응원하고 용기를 막 낼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자기 마음속에 다 답이 있다 하니까 청년들에게 이렇게
멋진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준원스님 오늘 현장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스트비 홍대 선원 저도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국대학교 각 단과 대학에서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정말 다양한 등을 제작해서 만들어서 함께 오늘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아, 너무 앞으로의 우리 한국불교 미래가 오늘 모습을 보니까 더욱 밝다고 제가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스님. 네, 맞습니다. 젊은 불교,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과 함께, 특히 불교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젊기 때문이거든요. 네. 무엇은 정해진 것에 멈추지 않는 정말 훌륭한 불교입니다. 네,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 행렬하는 가운데 지금 무대에는 또 새로운 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동원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동원스님 오셨습니다. 와, 동원스님 오늘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우리 명연씨 광원스님, 여장스님 오기는 아나운서 수고 많습니다. 네. 그리고 BTM 우리 중계팀들 비오는데 너무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해서 좋겠습니다. 네. 스님 이렇게 종로거리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는 등불을 보니까요. 마음이 어떠세요? 직접 현장에 나와서 보시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신지요? 맞습니다. 예. 이 불빛을 자비의 광명의 불빛을 보면서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이 광명의 빛이 부처님 자비의 빛이 비춰서 네. 모든 우울함을 털어버리고 내일부터 새날, 새 사람이 되었으면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동원스님과 함께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고 있는 행렬단은요 바로 삼천사입니다. 예. 아, 삼천사에서는 아쇼카 왕관 등 아쇼카 연꽃 등 예, 아쇼카 사방 등 아쇼카 왕을 주제로 등을 많이 제작했거든요. 우리 불교에서 아쇼카 왕 하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렇죠. 아쇼카 왕 때문에 우리가 불교가 세계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부처님의 사리가 인도 안에서만 있었지만 네.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한 이후에 그 사리를 이렇게 전 세계로 전법사 스님들에게 퍼지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불교가 전 세계의 불교가 되었고 그것은 모두 다 아쇼카 왕의 공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천사의 아쇼카 왕에 이어 만나고 계신 행렬단은 바로 보근사입니다. 와, 보근사요? 예, 신라고승 예. 연희국사가 794년 건성사로 예, 창건한 사찰이고요. 아, 조선의 불교 중흥을 꾀한 보호대사의 원력, 또 국난을 이겨낸 서산 삼영대사의 정신이 깃든 지금은 강남 한복판을 대표하는 또 전 세계인이 함께 모이고 있는 봉은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법의 한 중심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저기 불교대학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 네. 저한테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작가를 붙여서 너무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제가 항상 그 사진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봉은사도 연희단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올해도 역시 다양한 장엄 등을 또 제작을 하셨습니다. 전통 등 전시도 이 봉은사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석가모니 등 예, 조금 더 큰 장엄 등 석가모니 등도 있고요. 그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예, 장엄 등도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훈 스님께서는 어떻게 연등회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걸 보니까 우리 불교가 앞으로 더 융숭하고 화합하고 많이 전 세계에 보게 될 것을 제가 한번 굳게 믿어봅니다. 예, 우리 봉은사에서 제작한 사천왕 등은요, 스님 더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에서. 네네, 선 자체가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색감도 훨씬 은은한 것이 정말 깊이 있는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네. 또 강남 한 중심에 있는 것만큼 많은 분들이 한국 불교의 전통의 아름다운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은사 같은 경우는 경내
특히 지금 관세음보살님인데요. 네. 경내에 이렇게 모셔서 많은 분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앞으로 그 맞습니다. 한국 전통의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요 더욱 많은 외국인 분들 또 유학생들이 함께 행렬에 동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광우스님, 우리 보글사가 전법의 세계화에 더욱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너무나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연등에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또 우리 봉은사도 세계를 향해서 부처님 가르침 한국 불교 널리 알린다고 하니까 정말 정말 좋습니다. 네,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러시아, 중국까지 총 20개국 200여 명의 외국인 분들께서 오늘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장관입니다. 도건스님, 예, 우리 봉은사 신도분들 더 많은 외국인 분들도 함께 예. 해서 오늘 행렬에 동참하셨다고 하거든요. 예. 우리 불교의 세계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유네스코의 연등회가 등재되었듯이 우리 불교는 이제 다시 세계화되는 인도는 물론 모든 세계에 퍼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BTN에서 그 역할을 크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교가 다시 부처님으로 돌아가는 불교의 세계화가 되어서 이 세계가 전쟁이 없고 굶주린 자가 없는 그러한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 봉은사의 관세음보살 장엄 등이요. 멀리서 보니까 더욱더 그 빛을 발하네요, 스님. 네네, 정말 밝고 그리고 봉은사 가시면 실제로 이렇게 장엄을 해놨거든요. 볼 수 있습니다. 봉은사엔 또 이렇게 수많은 또 유물도 모셔져 있고 예? 또 수많은 스님들의 훌륭한 스님들이 특히 뭐 삼명대사, 서산대사 이런 분들이 저곳에서 승과를 통해서 임진왜란의 위기도 극복한 호국의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 봉은사 또 연희단은 아름다운 자태, 또 화려한 의상으로 또 연등행렬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면에는요, 또 봉행위원단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께서 탑골고궐 현장에서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주고 계시네요. 올해 연회 때보다 또 비가 와서 조금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법비, 감로수비가 내리는 가운데 도곤스님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등이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이 모습 정말 장관이지 않습니까? 장관입니다. 원래 등불이라는 게 어둠을 밝히고 그런 밝은 광명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비가 내리지만 이게 법비가 되고 감로비가 돼서 모든 그 문명에 휩싸인 탐진지 삼독에 젖은 분들한테 자비광명이 비춰서 밝은 빛으로 행복을 꿈꾸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모수님 인사 좀 나눠주세요. 우리 봉은사 신도님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불계 2568년 연등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강선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강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또 등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예, 금강선원. 강남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죠, 스님. 네네, 맞습니다. 호교 수행 도량입니다. 탄어 대종사의 뜻을 기리며 건립한 곳이고요. 오늘 장엄등으로는 연잎 장엄등, 또 청개구리 등을 굉장히 이색적으로 준비하셨어요. 저 개구리 등에 금강경을 잇는 개구리래요. 아, 정말요? 그래서 금강선원의 이제 해거 어른 스님께서 금강경을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한때 금강경 강송대회를 여셔가지고 큰 화제를 모은 바도 있습니다. 예. 금강이라고 보이네요. 와, 금강 두 글자. 금강경 하면 역시 우리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가르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스님? 예. 금강경을 직접 이렇게 장엄등으로 형상화해서 오늘 금강선원에서 제작을 하셨나 봐요. 네. 금강반야등이라는 건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아상이나 인상, 중생상을 소멸시켜가지고 반야지혜가 드러나서 부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그 지혜인이 되란 뜻에서 금강반야 반암이라고 합니다. 예. 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더욱더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강선원의 행렬단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예, 행렬단, 예, 지금 청룡등도 함께 만나보고 있어요. 올해가 갑진년이다 보니까요, 묘장스님. 확실히 용을 주제로 한 장엄등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 연동에는 또 이 시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그 시대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렇게 등으로 발빠르게 이렇게 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룡등 맞네요. 강호수님, 불빛이 환하게 켜졌다가 조금 어두워졌다가 예.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 꿈꿀 것 같아요. 오늘 용을 많이 보네요. 그러게요. 스님, 용 꿈꾸시면 저한테 꿈 좀 팔아주시죠. 아,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팔아요. 자, 이어지는 행렬단은요. 바로 불광사입니다. 불광사. 우리도 부처님 등을 제작하셨어요. 네이밍에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우리도 부처님 등, 우리 모두가 예, 부처가 될 수 있다. 우리 안에 부처가 있다 하는 의미를 담은 우리도 부처님 등입니다. 너무나 뜻이 심오합니다. 우리가 네? 부처님, 부처님 하잖아요. 진짜 부처님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스님? 맞습니다. 예. 광덕 스님이 창건하신 불광사. 예.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마음에 비쳐서 내 마음이 청정할 때 국가가 청정해진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법도량 불광의 이름으로 불교의 현대화, 대중화, 생활을 위해 바람일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는 불광사 만나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만나보는 사찰 바로 구룡사입니다. 구룡사네요. 영축청님 통도사 서울포교당인 구룡사. 올해 구룡사의 장엄등은 동자승등입니다. 미소가 우리 광호스님 닮았어요. 너무 귀여워요, 동자승. 너무 예쁘죠, 스님. 네. 오늘 역시 구룡사에서도 동자승을 장엄등으로 제작하셨고요. 갑진년을 상징하는 용등 또 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구룡사가 처음에는 천마법당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묘장스님. 네, 맞습니다. 천마법당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강남의 중심사찰로 컸다는 것은 정우스님의 큰 원력이 있었고요. 또 네. 그것에 응하는 불자인들의 깊은 신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렇게 훌륭한 중심도량의 모습을 갖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무엇보다 도심 지역에서 생활 불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이라 하겠습니다. 가건물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큰 포교당으로 성장을 했고요. 부처님의 법을 도심 속에서 더욱더 잘 전하는 구룡사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행렬단은요. 총지종입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환희로운 연등의 행렬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치 연꽃이 정말 이 온 세상을 장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불교 총지종은 진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아는 실천 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종 53년째를 맞이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밀교종단의 하나고요. 그리고 또 부산의 큰 사찰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밀교의 사찰인 만치 다라니와 이런 밀교도 수행법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항상 교주로서 모시고 있으면서 네, 정말 깊이 있는 수행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행렬의 맨 앞은요. 총지종을 상징하는 육합상 받고요. 무엇보다 이 총지종에서도 다양한 장엄등을 또 제작하셨습니다. 육합상 등, 온만이 밤매온 본존 등, 비선 등, 비로자나 부처님 등, 준재보살 등까지 게다가 감로수 병 등을
행결 등으로 또 만들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총지종의 총지라는 게 다라니라고도 번역하죠. 예. 네. 그래서 다라니에는 부처님이 한 신비한 힘이 있어서 예. 예, 이렇게 오늘 연등회를 통해서 다라니 공덕이 세상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2등단의 테이프를 도선사가 끊었습니다. 도선사 역시 역사가 깊은 천년고찰 아니겠습니까? 예, 도선사 스님 지금 행렬의 모습 함께 보고 있습니다. 도선사 행렬입니까? 예. 우이동에. 예, 삼각사운. 아, 삼각사운 우이동. 아, 우이동 도선사 하면은 근대 선지식인 청담 큰 스님께서 중흥시킨 절로서 강남이 발달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불자가 제일 네. 많은 도량. 맞습니다. 아, 지금도 청담 중고등학교가 있고 교육이나 모든 포교에 원력을 세운 강북의 최고의 도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청담 대종사를 형상화한 장엄 등의 모습인데요. 청담 대종사께서 정말 그 무엇보다 굉장히 많은 업적을 또 내시지 않았습니까, 스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단 개혁 그리고 종단이 이렇게 비구 종단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역할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을 바로 세우신 큰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올해 행렬 등으로는 연꽃 공양 등을 제작했습니다. 자, 비가 와도 우리 연등 행렬은 멈추지 않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져도 바람이 불어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행진하는 불기 2568년 연등회 연등행렬 감동과 환희로움의 순간 여러분 계속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봉국사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신규 사찰 두 곳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봉국사와 홍천사가 나란히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봉국사는 오랜만에 다시 참여를 해주셨고요. 홍천사의 경우엔 올해 처음으로 참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강북권에 있는 사찰 두 곳이 되겠고 이곳 연등회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새로 주지스님이 가시면서 사격이 네. 올라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봉국사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참석한 홍천사에 이어서 이어지는 삼성암 여러분들입니다. 자, 삼성암에서도 올해 또 나반존자 원등 예. 굉장히 독특한 나반존자 원등을 또 함께 만들어서 네, 행렬을 동참하셔요. 저 삼성암이 이제 나반존자 기도 도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곳에서 기도를 하면은 정말 많은 기도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반존자 등을 이렇게 함께 모시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또 함께 또 처음으로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여마 미소 등을 들고 행진하는 홍천사 우리 신도님들 모습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길상사입니다. 진각 중에 바통을 이어받아 법정 스님이 법향이 가득한 길상사 우리 행렬단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길상사 같은 경우는 스님의 그 법정 스님의 뜻을 새겨서 보면 가을에는 낙엽을 쓸리지 말라고 합니다. 네. 보실 사람들이 사찰에 그런 낙엽 한번 밟아볼 여유를 주기 위함이죠. 네, 동훈 스님 지금도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고 또 전설의 법문 저희 B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법정 스님 만나는 분들 많거든요. 오늘 길장사에서 또 함께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법정 스님 하면은 그 무소유 소욕지족 욕심을 부리면 괴롭다. 그러니 모든 걸 방아차가고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자. 이것을 책으로 많이 저서를 내셔서 네. 많은 분들의 가르침을 주셨던 큰 스님의 도량입니다. 예, 맑고 향기롭게 우리 길상사에 이어서 이어지는 등단은요 바로 진각종입니다.
진각 쪽은 진년꽃 등, 또 봉황 등, 청룡 등, 공작 등, 손오공 등, 금강금 등, 또 많은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장엄 등을 제작해서 매해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도보생님, 오늘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와주셔서 또 함께 감격해 감동을 즐겨주시고요. 네. 어떠셨는지 소감 잠깐 듣겠습니다. 오늘 이 장엄 등을 보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일부터 이 나라가 하나가 되니 불빛처럼 광명이 가득한 평화로운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예, 도부 스님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자, 불계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연등회, 연등행렬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아, 정말 진각종의 장엄등 행렬에 이어서 행렬등까지 자 여러분 이 환희로운 감동의 순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연꽃 등 여러분 계속해서 환희로운 감동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야 우리 현주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야 현주 스님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또 현장에 감동을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어요. 소감 한 말씀 드릴게요. 내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 불자들의 뜨거운 열기와 정열로 이 현장이 훈훈한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도 우리 현주 스님 덕분에 더 환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계사의 모습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 화계사의 혹시 또 광우스님 빠질 수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직접 제가 소개 좀 해주시죠. 살았던 곳. 예, 제가 한 8-9년 살았죠. 네. 예, 또 우리 화계사 추억이 많은 곳이죠. 전 세계 120여 개 선언과 또 국제선언에서 외국인 수행자들이 함께 정진하는 국제포교의 중심 사찰 역시 또 화계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아름다운 장엄 등 또 직접 제작하셨는데요. 올해는 화엄 3개 등 보상화 등을 예, 준비하셨습니다. 화엄 3개 등 현주 스님 어떤 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세상을 꽃으로 장엄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꽃이 아니라 온갖 자파로 큰 아름다운 연꽃도 있고요. 또 민들레 같은 잡초 같은 꽃도 있고요. 이런 꽃들이 다 서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연화장 세계를 장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각각의 꽃들이 서로 장용하면서 마치 화엄의 탑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송산 스님의 그 원력을 이어받은 국제포교 도랑답게 외국인 스님들 또 대중 스님들께서 장엄의 화계사의 위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봉행위원단 스님들께서 지금 탑골 현장에 이미 도착해서 또 계속해서 행렬을 감상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행렬은요, 조계사까지 모두 이어진 다음 그 뒤 예, 사부 대동 한마당이 또 펼쳐지지 않습니까, 스님? 네, 대동 한마당. 이 대동 한마당이 우리 불교의 어떤 지금 힙하다는 거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불교끼리 또 재밌는 거 한다라는 이야기의 네. 시작이 그 한마당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화계사의 우리 행렬단 여러분들에 이어서 저희가 종묘에서 합류하는 해외 특별교구 시민문화체험단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또 탑골에서는 국제포교사회 여러분들이 행렬에 동참하실 예정입니다. 자, 지금 저희 종로사가 앞으로 행진하고 있는 우리 신도님들께 현주 스님 크게 인사 좀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어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스님 예년보다 더욱더 표정들이 밝으시거든요. 어떤 마음일까요? 역경이 있을수록 더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원력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오히려 이 비가 오는 힘든 이 우천 이 기상 악화 상태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신심을 더 뜨겁게 표출해 달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초파일하면 그 종교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함께 또 즐기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이렇게 종교, 연령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 아, 너무나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장이 전 세계를 살펴보아도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즐길 거리, 볼 거리가 또 가득하고요. 그것이 또 그냥 놀이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연꽃이라는 또 등이라는 뭐 팔각 등 수많은 뭐 육바라미를 상징하는 뭐 육각 등 여러 가지 네. 의미 있는 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내 마음을 맑게 하는 데까지도 새겨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주 스님께서도 네. 우리 불교가 젊어지는데 네. 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불교는 젊거든요. 아, 젊은 힘이 바로 원래 우리 불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역사적으로도 항상 우리 젊은 불자들이 시대를 고민하면서 또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했고요. 네. 지금 다시 우리 젊은 불자들이 다시 한번 힙한 불교로 다시 한번 대동의 장을 열어가는 게 연등회 이 연등 축제가 아주 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님 말씀하신 대로 연등 행렬이 끝났다고 해서 연등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금 막바지 행렬단이 저희 무대 앞으로 행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너무 아름답고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고 여법하게 회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연등해 마음의 평과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은요 잠시 후 4부 대동 한마당까지 쭉 이어지니까요 BTN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로 우정국로에서 펼쳐지는 거리 행사는요 이 외국인 등 만들기 대회 또 국제 불교마당 전통문화마당 또 다양한 행사들이 앞으로도 쭉쭉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죠. 15일까지 이쪽 종각 일원에서 스님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행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부스마다 여러 단체들이 다 나와서 각자의 자신의 어떤 그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체험 행사를 열거든요. 네? 참선도 해볼 수 있고 명상도 해볼 수 있고 또 국제 아동 돕기도 해볼 수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 저희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또 BTN 출연자 스님들께서 아쉬운 마음을 대신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연등이라고 하는 것은 연꽃 등을 밝히는 게 아니고 불탈연자를 써서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의 밝은 등불을 밝히는 그리고 연등회는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무형유산입니다. 그래서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이러한 축제 속에 여러분들이 두루 동참하셔서 세계의 축제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생생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나와서 그 영광 속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경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연등회가 돼서 삶이 더욱 행복하고 복된 나날이 이룩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손문염송을 진행하는 문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면 전국의 사찰과 거리에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정석으로 등을 환하게 밝힙니다. 올해 불기 2568년 연등회는 지혜의 등불, 자비의 등불로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축제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져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축제인 연등회에서 아름답고 특별한 축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산 일각 지영승입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의미를 담아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연등법회가 봉행됩니다. 연등은 지혜를 상징하며 자비를 상징하죠.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는 연등처럼 이 세상에 어둠 하나 없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환하게 불을 밝힌 색색깔의 연등을 보면 시름이 없어져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연등을 보고 계시는 순간만큼이라도 갈등, 어려움, 고통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불자님들 모두 연등회를 함께 즐기며 기쁨과 행복을 느끼시고요. 온 세상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올해 2024년 부처님 오신 날과 또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서 연등회 또 재등행렬을 축하드리고 봉축합니다.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동국대에서부터 재등행렬을 하면서 조계사까지 함께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는데요. 부처님께 연등을 밝히듯이 우리 마음속에 환한 그 지혜를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연등회 또 행복한 부처님 오신 날이 되시기를 모두 함께 기원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BTN에서 불교 사용 설명서를 진행하고 있는 성준이라고 합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언드리겠습니다. 또한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불교를 사용하는 불자가 되시려면 BTN의 불교 사용 설명서 시청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간절히 발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특사인 무대가 설치된 종로 4가 현장에는요, 이제 모든 행렬단들의 행렬은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법의 향기가 은은하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행렬단은 계속해서 이 종각 현장으로 지금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현장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특사의 무대가 설치된 종로 4가 현장에는요, 이제 모든 행렬단들의 행렬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셨네요. 청사 초롱등도 너무나 예쁩니다. 불자님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각 현장에서도 또 아직은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현주 스님 사실 처음 행렬 처음부터 같이 보시고 감동을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저 밑에서 봤습니다. 아, 보셨습니까? 네. 역시. 정말 대단하죠, 스님. 아유, 그 어린이들이 지나가면서 막 손을 흔들어주는데 저절로 손이 막 흔들려지더라고요. 아, 정말 천진무구한 그 모습, 그 부처님의 그 마음, 청정한 마음, 그게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요, 종각 현장입니다. 이제 그 행렬이 종각까지 이어지게 되고 모두 함께 모이게 되면요, 마지막 4부 대동한마당이 펼쳐지거든요. 스님,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지는 대동한마당은 시민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참석 하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정말 재미있는 공연도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한마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나이와 세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특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불기 2568년 연등회,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자,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는 이유, 바로 방송포교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저희에게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전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들도 보시에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BTN 불교 TV 여러분들의 응원과 큰 관심으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855-0108, 1855-0108
여러분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스님 익숙한 네. 번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맞습니다. 네.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데요. 되는 그 벚꽃이 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벚꽃이 중에는 가장 좋은 게 우리 방송 포교겠죠. 우리 060-800-7000 많은 우리 붓다회 그 BTN 불교 방 불교 TV의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생중계 종각 사거리 현장의 모습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스님 혹시 앞서 좀 밑에서 일찍 오셔서 보셨다고 네.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엄등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 장엄등 중에는요 한마음 선언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그 동그랗게 된 그 불밖에 돼 있는 그 생사 윤회도거든요. 그래서 육도 윤회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퀴처럼 표현해낸 건데 그 육도 윤회가 마치 우리 불타는 그 고뇌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부처님 계실 때 기원 정사에 최초로 그려진 벽화가 바로 그 육도 윤회도였다. 정말요? 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항상 육도 윤회,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한 가르침을 준 게 바로 그 한마음 선언의 그 장엄등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예, 법비가 내리고 예, 감로수 비였습니다. 광구 스님, 비가 내리는 오늘 그 여느 때보다도 더욱더 운치가 있고요. 가슴속에 깊이 남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 오는 날 연등회를 해서 그런지 마음에 어떤 더러움에 물든 때들이 전부 다 깨끗이 씻겨나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런 우중 안에서도 이렇게 환희롭게 부처님의 장엄등을 들고 가는 그런 모습, 또 그 불자들의 그 기쁜 그 밝은 미소를 보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네, 종각 앞에서 펼쳐지는 대동 한마당은요 남녀노소가 함께 또 손을 맞잡고 행운의 꽃비를 맞아가며 대동놀이를 즐기는 자리입니다. 인종, 세대, 또 종교가 사실 달라도 괜찮습니다.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 그야말로 대동의 정신을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의 단체놀이인 대동놀이를 연등회에 맞게 변형시켜 대동이라는 것이 결국 차별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현주 스님. 네, 맞습니다. 우리 차별이 없는 거는요, 우리 부처님 앞에 안에서 부처님 가피 안에서 모두 다 부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 가족으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동안 우리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동의 축제 한마당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 한번 확 풀고 한 가족으로서 우리 남녀노소 외국인 내국인 할 거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 가피 안에서 스트레스 다 풀고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등 보존위원회에서는 이날 꽃비를 이듬해 연등회 때 다시 가져오면 선물을 나눠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이벤트인데요. 네. 현주 스님 이따가 한번 대동 한마당 참석하셔서 저한테 꽃비 하나만 좀 그래야 되겠네요. 꼭 챙겨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축제에도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련한 작은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꽃비를 간직한 사람들은 한 해 동안 연등회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데 이날의 기쁨, 이 일상이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통문화와 또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한 연등회, 그리고 더욱더 젊어진 연등회. 앞으로 우리 불교 전법이 또 화두일 텐데요. 네. 현주 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젊어졌다라는 게 어떻게 연등회가 매년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희망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젊다고만 자꾸 하면은 우리 그 어르신들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으니까 남녀노소 모두 골고루 다 함께 우리 연등회에서 즐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다라는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네. 광호 스님 오늘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일부부터 쭉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전에는 행렬에만 또 함께 하셨고 조금 차이점이 있으셨나요? 함께 하신 소감? 행렬할 때는 행렬한 대로 좋고요.
또 여기서 MC 볼 때는 MC 보는 대로 좋고 연등에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 그저 좋고 영광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오나윤 아나운서, 오계윤 아나운서님 옆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스님. 혹시 묘장 스님께서는 올해 오늘 만나본 예, 다양한 등 가운데 혹시 기억에 박히는 등이 있을까요? 네, 저는 화계사가 갖고 나온 그 세계 일화 등이 굉장히 마음에 깊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국제 구호단체도 하고 전 세계를 향한 어떤 복지활동도 하기 때문에 정말 세계가 하나의 꽃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특히 이 연등회가 전 세계에서 널리 알려지는 그런 유명한 축제가 되는데 그런 등의 발언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야. 아, 현주 스님, 네. 용이 막 불을 뿜어요. 힘찬 기운 많이 받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용은 정말 상서로운 동물이죠. 우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보리수 아래 계실 때도 이렇게 갑자기 비가 내렸대요. 그때 무찔난다라고 하는 용왕이 나와서 부처님 비 맞지 않게 이렇게 탁 우산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자기 몸으로. 아, 그런 것처럼 오늘 한마음 선언의 용이 우리 불자들의 비를 맞았지만 따뜻하게 녹여주려고 불을 뿜나 봅니다. 용이 맞습니다. 제 몸은 안 막아줬어요. 저 오늘 홀딱 비에 젖어가지고 네. 그래도 오늘 참 좋은 날이네요. 그럼요 그럼요. 자 비가 내려도 대동 한마당은 이어집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그 자리 감동의 순간 혹시 지금 이 종각역 근처에 계신 분들께서는 4부 대동 한마당에 직접 참석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연등의 마무리 행사라고 할 수 있고 그 행사까지 참석을 한다면 정말 연등에 우리 많은 불자들이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함께 만든 이 행사의 마지막까지 정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는 절로를 기획하신 우리 묘장 스님, 날로 젊어지는 우리 불교 예, 앞으로 미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나는 절로를 시작을 하면서 참가자 뭐 이렇게 접수 전화만 한 5천여 통이 넘는 걸 보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 불교가 이게 조금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켰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호응이 있는 걸 보고 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그분들의 그 소감문을 보면은 왜 도대체 나는 절로를 신청했느냐라고 했을 때 절에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깊은 안정감이 있고 또 뭔가 그 가정을 잘 돌볼 것 같고 또 자기 가족에게 충실할 것 같고 또 불교가 주는 깊은 믿음과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그런 것이 각각의 마음에 들어있다면 정말 우리 불교에는 큰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우리 묘장 스님의 나는 절로에 이어서 저희 BTN도 또 하나의 프로젝트 비슷한 맥락으로 함께 준비가 됐습니다. 바로 절로 갈까인데요. 예비 부부 그리고 신혼 부부들을 데리고 예, 템플스테이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가평 대원사에서 일부가 예, 잘 네,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쭉쭉 이어질 예정인데요. 현주 스님 네. 절로 갈까 많은 분들 좀 신청해 주시라고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원래 절에서는 인연이 잘 맺어집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요 김현이라고 하는 총각이 탑돌이를 하다가 호랑이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맺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절이니까요. 절은 엄숙하고 근엄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요. 굉장히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젊은 불자님들 절에 오셔서 많은 인연 맺고 아름다운 사랑 맺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은 있더라도 한 번 오고 경험한 분은 안 계신다는 바로 템플스테이입니다. 우리 예비 부부분들 그리고 또 신혼부부 여러분들 BTN 절로 갈까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연등회 계속해서 빗댄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종각으로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행렬단이 이곳 종각 사거리에 모이게 되면요, 대동 한마당 제4부가 펼쳐지게 됩니다. 저희 BTN에서는 텔레비전 그리고 BTN 유튜브 그 다음에 모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생중계 그 생생한 감동의 모습 특별 생방송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함께하지 현장에 나오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 훌쩍 떨쳐버리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회향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님 이 회향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사실 우리 부처님들은 어떤 소원 성취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도 되는가 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진하시고 염불하신 그 공덕을 나와 내 가족과 더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내가 꼭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 공덕을 회향하고 더불어서 더 크게는 깨달음에 회향한다면 와. 그 기도의 공덕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가피로서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 아,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산을 들고 종각 현장을 또 찾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아, 난생 처음 보는 사람과 함께 스님 손을 붙잡고 하이파이브도 나누고 아. 같이 즐기는 그 모습 네. 잠시 후 4부에서 또 함께 할 수 있을 텐데요. 현수 네. 스님 어떻게 오늘 직접 한번 같이 가실까요? 가야죠.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 꼭 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산을 들고 335 종각 사거리로 모이고 있습니다. 4부 대동 한마당요 각종 가수분들의 멋진 축하 공연 이어지고요. 모두가 함께 꽃비를 맞으며 손에 손 맺고 여법하게 회향하는 특별한 순간 감동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 광우 스님 대동 한마당까지 함께 가시는 건 조금 무리일까요 오늘? 저 집에 가서 쉴래요. 네, 네. 여러분 대동 한마당 아직 남아있고 흥겨운 시간 계속 이어지니까 많이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올해의 봉축 표어입니다. 현주 스님 네. 예, 올해의 봉축 표어 어떻게 보시나요? 아, 행복 그 행복한 세상은 마음에 있다라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복은 마음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몸이 편하고 내가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곧 세상의 행복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 모두 다 마음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와~ 예, 명심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이 마음에 행복을 주고 또 세상에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으론 자성을 밝히고 또 밖으론 나보다 힘들고 지친 분들을 위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 진정 부처님을 닮은 삶을 발언해 보겠습니다. BTN 특별 생방송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연등회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자 이제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4부 대동 한마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